계속 돌리겠습니다. 후보자들 포켓이고요. 2분류라고 해놓은 거는 이건 이제 사실 무효투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등록해준 기준에 따라가지고 저 후보자로 딱 이제 분류하기가 애매한 경우에 이제 미분류로 오거든요. 이거는 이대로 가면 심사 집계부에서 다 이거 배포해놓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표 용구가 이렇게 많이 번졌어요. 번졌기 때문에 이제 미분류로 일단 빼놓은 건데 심사 집계부에서 확인하면 이건 유효표로 처리합니다. 6번 후보자에게.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두 후보자를 이제 선택을 했어요. 이런 거 경우는 실질적으로 무효 처리하는 겁니다. 이거는 심사 집계부 라인에서. 요거 역시도 이렇게 번졌어요. 번졌는데 그때는 이제 강성배 후보로 유효 처리가 되는 거고요. 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다 찍었어요. 근데 이것도 심사 집계부에서는 1번 후보자로 유효가 됩니다. 예를 들어 도장이 하나라도 2번을 찍혔으면 무효인데 1번 후보자로 다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한간에 보면은 기표 용구를 잘못 찍었기 때문에 이게 뭐 무효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유권자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1번 후보자로 이제 유효하게 처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여기 찍고 1번이면 유리하게 처리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1번 후보자로 예 가는 겁니다. 이게 무효 투표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원래 반드시 뭐 발권 나가면 무효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원래 예? 원칙적으로 이게 개표할 때 원칙적으로? 예, 이게 나가 있으면 이게 무효 처리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서로 기준이 법에 있고 법에 보면 유권자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예. 하도록 법에 그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이 일관적이냐고요? 이게 뭐 일관적입니다. 예.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딜 가나 동일하고요. 이게 이제 서로 다른 후보자 돼 있으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건데요. 이런 동일한 법으로 되는 거예요. 이것도 UFO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예. 이런 경우가 이제 무효죠. 이렇게 1번도 찍었는데 여기다가 또 찍었어. 이런 경우는 이제 무효죠. 무효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두 개 찍었거나 또는 여기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 이렇게 잡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이물이라고 이제 본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무효에 멀쩡한 표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여기엔 없지만 여기에 표가 이렇게 밑부분에 있는데 이런데 이제 인주가 좀 묻었거나 이제 손도장을 했을 때 인주가 있게 되면 이렇게 잡티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이물이 있다라고 해서 일단은 미분류로 빼놓는 거예요. 근데 사진을 찍게 되면 이 윗부분만 보면 아우 이제 멀쩡하게 찍었는데 이게 왜 미분류냐 그럴 수는 있는 거거든요.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도 역시 이렇게 이제 번진 경우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두 개를 찍었기 때문인데 이것도 역시 3번 후보로 유효하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건 다 무효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분류라는 거를 무효로 오해할 수는 있는데 그건 절대 오해가 아니고 기계의 기준이 안 맞기 때문에 처리 보류로 해놓은 거다. 그래서 뒤에 수작업으로 일일이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총선이랑 지난 총선